어느 깊은 밤 누군가 바람을 가르며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픈 아들을 품에 안은 한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이가 추울까 따뜻하게 아이를 감싸 안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보고 잔뜩 겁에 질린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들. 아들의 의아한 행동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자상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며 얼굴을 가리느냐? 하지만 아버지의 물음에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아버지의 눈에는 저 마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음악은 괴테의 시 마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왕은 아이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마왕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를 읽고 감명받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는 이 섬뜩한 시의 노래를 붙여 소름 돋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31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무려 6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해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 슈베르트는 괴테의 시를 어떻게 음악으로 풀어냈을까요? 그리고 과연 소녀는 마왕으로부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8세기 후반 독일은 괴테, 실러 등 전설적인 작가들의 등장으로 문학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음악에서는 시에 노래를 붙인 예술 가곡이라는 장르가 유행하는데요. 예술 가곡이란 음악과 시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해 시에 나타난 정서가 그대로 소리로 표현된 음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슈베르트의 마왕은 그야말로 듣는 순간 괴테의 시가 눈앞에 펼쳐질 정도인데요. 마왕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마왕과 상황을 설명해주는 내레이션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 한 명이 무려 1인 4역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슈베르트는 한 명의 가수가 노래하더라도 모든 등장인물들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음악적 특징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겁에 질린 아들의 선율은 부모를 조르는 아이처럼 간절하고 처절하기까지 한데요. 스스로에게만 보이는 마왕을 아버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답답하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선율로 표현됐죠. Mein Vater, wärest du nicht, was Erlenkönig mir leise verspricht. 반대로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선율은 저음역대에서 안정적인 화성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dür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마지막으로 아들을 유혹하는 마왕의 목소리는 굉장히 간사하면서도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마왕의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이 작품에서 가장 예쁘고 달콤하게 만들어졌죠. Liebes Kind, komm geh mit mir, gar schöne Spiele spiel ich mit dir. 하지만 마왕의 유혹은 달콤한 속삭임만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러 차례의 유혹 끝에 마왕은 아들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으려 합니다. 달콤함으로 변장했던 그의 목소리가 본색을 드러낸 그 순간 음악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죠. Ich liebe dich, mich reiz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그런데 성악가의 목소리만으로는 마왕의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마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곡에서도 선율만으로 시의 정서를 모두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작곡한 아름다운 선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선율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준 피아노 반주 때문이었습니다. 가곡이 유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은 바로 피아노의 발달이었는데요. 피아노는 클래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 피아노의 모습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러 번의 개량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피아노는 표현의 제약도 굉장히 많았고 소리의 질도 매우 떨어졌었는데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피아노를 처음 접했을 때 건반이 너무 뻑뻑하고 소리가 평범하다며 혹평을 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18세기 이전에는 오케스트라를 제외하곤 성악 음악을 반주할 만한 마땅한 악기가 없었지만 슈베르트가 활동했던 19세기 초에는 피아노가 점차 발달해
아름다운 선율을 혼자 반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악기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처럼 피아노로 더 많은 표현이 가능해지자 슈베르트는 시에 나타난 정서와 분위기를 피아노 반주로 표현하는데요. 가곡 마왕의 시작 부분은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피아노 반주, 한눈에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자비한 연타가 쉬지도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곡 마왕의 피아노 반주는 웬만큼 어려운 피아노 독주곡보다 더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피아니스트 손여름은 그녀의 저서 하노버에서 온 음악 편지에서 리스트, 라흐마니노프만큼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곡가로 슈베르트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슈베르트가 악기의 메커니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의 곡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주자에게는 너무나도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마왕의 반주를 듣고 있으면 마왕이 노리는 것은 아이의 목숨이 아니라 사실 반주자의 손목이라는 이야기가. 이 말발굽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지만 딱 두 번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왕의 아들을 유혹할 때입니다. 마왕의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은 거친 말발굽 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환상 속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변화하죠. Meine Knabe, du mit mir geh, meine Töchter solle dich wart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Rhein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마왕의 위협에 아들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아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덜컥 겁이 난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말을 몰았습니다. My father, my father, jetzt fasst er mich an. Er König hat mir ein Leid getan. Dem Vater grauset's, er reitet geschwind. Er hält im Arm das ächzende Kind. 가까스로 마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부자가 집에 도착한 순간 말발굽 소리가 멈추고 아버지는 품에 안은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아이의 죽음을 알리는 내레이션과 비극적인 화음을 마지막으로 음악은 끝이 납니다. 슈베르트는 바흐와 모차르트 이후로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작의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작에는 다른 작곡가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천여곡을 작곡한 바흐는 평생을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르간 곡이 필요하면 오르간 작품을 작곡해야 했고 칸타타가 필요하면 칸타타를 만들어야만 했죠. 또 600여 곡을 남긴 모차르트는 위촉을 받고 곡을 썼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작품을 빨리빨리 작곡해 줘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슈베르트는 바흐처럼 매주 곡을 써야 할 의무도 없었고 모차르트처럼 의뢰가 쏟아지는 작곡가도 아니었음에도 900곡이 넘는 작품과 다수의 히트작들을 남겼습니다. 31살이라는 그의 짧은 생을 고려했을 때 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고 작곡하는 일을 행복해했으며 머릿속에서 영감이 끊이질 않았던 천재 작곡가였음을 알 수 있죠.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